MFN. Mom's broadcast. I'm a bong son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마 방송 한시 방송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엄마 방송에서 두 분을 더 모시고 생방송으로 대한민국의 38선 전선을 지켜라 주제를 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심재덕 제동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또 박홍서 예비군 소령 예비역 해병 예병 소령 박홍서. 예, 우리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서 지금 엄마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이 방송을 하게 된 것은 며칠 전 38선에 GP에서 7사단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잠깐. 먼저 박홍서. 잠깐. 네. 심재덕께 제가 경례를 올리겠습니다. 왜? 아니, 우리 원래 군인들은 네. 같은 동기생일에 대해서 네. 사관학교 때도 국무자한테는 그래요. 경례를 합니다. 네, 받으세요 그러면. 군인으로서 일단 예의를 갖춰야죠. 네. 아니요, 그냥 바로 하세요. 아니요, 왜 그러세요? 생방송이에요. 필승! 네. 아이고. 앉으세요. 지금 이게 생방송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두 분을 모신 것은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나는 이 7사단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장님 말씀해 주시죠. 아, 예, 저도 며칠 전에 SNS에 사진까지 기념품을 만들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GP 철거를 이제 하고 GP에서 철거한 철조망을 이제 7cm씩 잘라가지고 방문한 국회의원들한테 아마 선물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제 눈을 좀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전망 사단에서 이런 일이 있는가 본데, 거기 문구가 있어요. 네네. 국회의원들 선물한 문구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철조망은 정군 최초로 실시한 감시 초소 철거 작전 시 7사단 감시 초소에서 사용하던 것입니다. 네. 사단 전 장병은 한반도 평화수호를 다짐하며 7사단을 방문하신 000 의원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000 의원이라면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그렇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명을 대상으로 이제 이게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이제 워낙 비판이 많으니까 사단장이 지시한 건 아니다. 밑에 군수참모가 알아서 한 거다는데 말단전 얘기고. 저도 군에 오래 있었지만은 해군 준장님이신데 그거 모르시겠어요? 예, 그거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방문하고 하면은 VIP 들어오면은 기념품 준비하죠. 네. 하는데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안에 들어가는 문구 하나하나까지 다 지휘관 결재를 맡아요. 그렇죠. 사단장 허가나 지시 없이 이런 거 있었다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실망한 거는 육군 7사단이 중부전선 최전방이거든요. 예. 제가 합참의 정보작전과장 근무할 때 연말에 전비태세 우수부대 선정을 하기 위해서 확인 금요일 쫙 나가요. 예, 예. 동해에서부터 쭉 전방을 다 제가 금요일 나갔었는데 7사단에는 GP까지 들어가 봤죠. 예. 그래서 7사단이 굉장히 전통 있는 부대예요. 예. 거기 보니까 역대 사단장 쭉 붙어 있잖아요. 직행실에 사진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요. 거기에. 1957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7사단장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 다음에 그때는 준장 때 사단장을 하셨고, 그 다음에 1958년에 소장으로 진급하시가지고, 쭉 하면서 2군 부사령관 할 때 5.16, 그사를 일으키신 그런 전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제가 전방에서 고생하고 하면서 굉장히 전통이고, 그러니까 부대원들을 보면은 딱 우리가 첫눈에 알아봐요. 그러니까 자긍심 있잖아요. 네네. 그 부대에 대한 자부심. 물론 고생스럽고 추운 데서 가족과 헤어져서 고생을 하지만은 그래도 그 바탕에 그 장병들이 그 기백이 느껴져요. 왜냐면 그 자부심이 있거든. 근데 이번에 이 건론을 해서
사단 아마 그 부하 장병들 7사단 늘 그 굉장히 명예가 실추되고 자긍심이 아마 바닥에 치박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단장이 잘못 추진하는 바람에 아이 그 사단장이 그 최전방 그 중부 전선에 정말 쳐다보고 근무를 해야죠. 왜 후방에 권력에 그렇게 정치에. 약해서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 아부에 가깝거든요. 이거. 아부에 가깝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제가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사단장이라는 직책은 네. 육군의 뭐 모든 병과가 다 그 사단에 다 있어요. 보병, 포병, 기병, 기갑, 뭐 수송, 검경. 그러니까 모든 중요한 자리인데 모든 그 제병 그 병과가 다 거기 수해가지고 종합 전투 부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육군의 뭐 사단장 위에 또 그 중장 때 하는 군단장도 있고 또 군사령관도 있고 뭐 더 높은 직위가 있지만은 육군의 사단장이 그 지휘관 중에 보직이 꽃이랍니다. 꽃. 그렇게 명예스러운 직책이라 이거야. 근데 그 7사단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 그러게 장군이 말이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게 배를 붙여주고 하고 그렇게 막중한 책임을 준 거는 헌신하고 그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네. 뭐가 그 국회의원이 대단하다고.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그 국회의원보다 전해들이 더 위대한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정말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그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에 사임 예 맞습니다. 네네. 하면서 네. 어젠가요? 그 마지막 지휘서신을 내려보냈는데 네네. 제가 그거 보고 야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배나로 뒤덮인 세상에도 전선을 지켜라. 맞아요. 이게 저 결론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당신들 미군 장병들 덕분에 미국 국민들이 편안하게 맘 놓고 생업에 열심히 종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오로지 전선만 지키라. 예. 이 마지막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네. 저는 이 말을 이번에 7사단 이걸 보면서 7사단 우리 전방에 소장이 있는 들어야 되겠네요. 우리 국군 장병 육해공군 해병대 네. 지휘관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요. 이 말. 네. 자 우리 저 해병 전 예비역 소령 박홍서 예. 소령님께서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생 힘동부 제독을 만난다니까 너무 좀 가슴이 떨리고 그래서 아 그러셨군요. 예, 아침에 또 모욕도 좀 하고 깨끗하게 저희 해서. 엄마 방송이 참 이게 역할을 하긴 하네요. 아 예. 힘동부 제독님까지도 동생을, 다 만나게 하고 동생을 또 이렇게 아 이게 무슨 인연입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데 중간에 그래도 모욕탕에 가서 모욕도 하고 아 이거 좀 그런데 모욕탕에도 두 번 들어가고 사우나실에도 두 번씩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늘 그래서 아 진짜 그래 아니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첫 차가 6시 40분에 있는데 그 첫 차를 타기 왔어요.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배도 고프잖아요. 그래서 네. 보니까 마침 거기 이른 새벽에 그 김밥집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 갔죠. 그래 보니까 이제 어떤 아주머님이 아주 단정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김밥을 마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뭐 일찍 나오셨대요.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분을 통해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이제, 만약 올라가면, 뭐, 조국순 대표께서 뭐, 전화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불러줄지, 안 하면은, 동기생 심동부 제도한테 가서 다 떠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네. 그럼 만약 방송을 하더라도, 네. 아, 이분들이 아침 일찍 이렇게 나오고, 그분은 또, 신문도 잘 보실 수 없잖아요. 바쁘니까. 또, 가게에 텔레비전이 있지만은, 텔레비전 안 보고, 그러면 과연 지금 이 7사단 장이 철조망을 끊어가지고 선물하는 내용을 과연 이분들은 어떻게 인식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우리야 이제 당연히 아이 심재두기야 해군에서 지금 가장 높은 제독 그 네. 마지막 뭐 총장 이런 거 다 제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 완사지만은 임명권자가 총장 보내면은 그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직책이거든요. 네. 제독이란 또
글자가 카리스마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독자가 아까 심동도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쳤는데 독전할 독자랍니다. 네. 독전이 뭐예요? 야, 전쟁 똑바로 해. 독하다는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 뭔 얘기하려고 또 일어나?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 빨리빨리. 그 칠사단. 칠사단 얘기하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뭐, 뉴스도 못 보고 안 보는데, 우리는 이제, 군인이니까. 다 알죠. 그냥 탁 듣는 순간에 필링이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났다. 이게 딱, 뭐, 다른 내용 필요 없고, 분석할 필요도 없이, 큰일 났다. 전방 사단장이. 그리고 또 일반 국민들은 이 액자에다가 그 초점한 길이가 뭐 몇 센치라고 했죠? 7cm. 7cm니까 그냥 생각하면은 아니 그 초점한 수많은 초점한 길에서 단 7cm. 그리고 그 가신 국회의원분들하고 관계자 두 분, 9분이 제가 그 뉴스 그 보니까 적정지에 있는 주민들을 아, 이 추운 혹한의 날씨에 어떻게 지내실까? 아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서, 아니, 그 방송은 이게 나왔으니까요. 약간 그, 너무 그 민감하세요.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이게, 여기에 이제 그게 물이 들어서 그렇지, 그, 또 말이 또 빗나가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칠사단 지역에 가서, 칠사단이 있으니까, 들려가지고 장병들도 격려하고, 그러면은 사단장 된 입장에서는, 그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격려를 해주니까 뭔가 선물을 하겠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까 우리 오니까 조순 대표께서도 그 바쁜 와중에도 그 맛있는 갈비탕하고 다 끓여줘가지고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국민들 볼 때는 아니, 그냥 어디 가더라도 저 정도는 그냥 주고받는 게 상대인데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군인들, 특히 남자들, 그건 거의 알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 잘 그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근데 왜 제가 새벽같이 이렇게 올라왔겠습니까? 어제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군인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한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갑자기 인공기가 나와가지고 셧다운 시켰지만은 그것도 내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은 주옥순 대표도 전혀 군에 대한 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뭐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처음에 인공기가 나왔는데 인공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부대의 깃발들이 빨갛고 그렇거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나와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그걸 이제 셧다운 시켰는데 아니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거는 왜 우리 GP에 그 태극기가 높이 걸려가지고 걸려있는 것은 메이저 방송, 종편 이런 데서 안 찍고 그 사진 어디서 찍었어요? 캡처했어요. 어디서 저 방송에서 캡처했을 거 아닙니까? 태극기처럼 아주 그냥 펄럭펄럭 날리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언론 주된 방송에 그 일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을까 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한국군이 알고 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국순 대표께서 그걸 아니 잠깐만 할게요.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짜 뉴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많은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이, 그래도 본 사람. 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누가 봐서 문제가 아니라 시청하는 분이 갑자기 셧다운 되면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자기가 실수였다고 딱 얘기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제가 이제 대신 말씀하시고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좀 시청자분들께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주옥순 대표가 뭐 과감하게 막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냥 탁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자, 엄마 방송 네. 시청자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제 우리 저 박홍서 저 예비역 소령님께서는 전화를 해서 인공기가 펄럭이는 그 장면을 가지고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건 좀 내려라 이래서 제가 내린 거지 거기서 제가 뭐 실수를 해서 내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 뭐 그 방송이 연결을 해서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 역시 대표님 오늘은 이 권력에 아부하는 지금의 이 7사단의 소장 박 소장 이분은 저희가 그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4일날 거기에 지금 발령이 돼서 왔더라고요. 4일이면 12월 4일인지 11월 4일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구나.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북 익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 이 문재인 패거리 놈들이 이 청와대 임종석이 까라 GP에 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아니 국방부 장관은 임종석이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실질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앞장서서 이 GP고 모든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상식인데 아니 임종석이가 군대도 안 갔다 와 본 사람이 거기서 국방부 장관 임종석 뒤에 따라다니는 그게 우리 국민들이 그게 이해가 갑니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하다 보니까 이 박 소장이라는 사람이 7사단에서 이런 엄청난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아! 저 국방부 장관 별 볼 일 없고 다 임종석 청와대에 내 최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냐 이런 무지막지한 경우도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네 여기 저 저 심재두께서 이 네, 심재두 말씀 좀 해보세요. 해보세요. 네. 말씀이 그게 저 한 두 달 됐는가요? 그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에 그렇죠. 이제 비서실장이 전방 그 GP 뭐 화살 무리고진가요? 예. 그 이제 현장 확인을 그때 비서실장 자격이라보다는 그 남북 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그 추진 단장인가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런 자격으로 가다 보니까. 비서실장은 뭐 꼭 지휘관처럼 행실한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도 가고 심지어 국방부 장관인가 하면 차관은 자리 지키는 게 통상 맞거든요. 뭐 차관도 따라가고 국정원장도 거기 수행하고 미친 놈들 그 아닙니까? 그 병신 같은 그 놈들. 거기 뭐 그 가서 뭐 눈이 좀 부셔서 선글라스를 꼈다는데 선글라스 낀 것 가지고 저도 뭐 선글라스 자주 끼는 편이니까요. 그것까지 뭐 시비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마 사단장은 그런 분위기에 좀 오바한 것 같아요. 오바, 보통 예, 오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저 상징적으로 아이디어 낸 게 저 이게 악수를 뜬 거예요. 왜냐면 네. 이게 철조망은요, GP 철조망은 그겁니다, 이거죠. 예? 네. 그게 그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면. 아니, 그게, 그래. 아까 말씀, 예. 심재동님 예, 말씀대로 예, 예. 그 상징적인 지역에 예. 그 완전히 예. 철조망을 다 철거, 거기만 철조망을 철거시키고 거기에 그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분이 거기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는 자기들끼리 다 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 위에 예. 왜냐면 이 전방 사단장은 또 전방이 보면 장병 모두가 전방만 보면 돼요. 네. 후방으로 볼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후방으로 한눈 팔면은요 전방이 뚫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비 태세가 그만큼 약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하나의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거 뚫렸다고 안, 봅니다. 아니, 기념품 저는. 하나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네, 제기하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그렇죠. 하나의 상징적으로 전방의 정신 무장이 완전히 해체돼 버린 거야 이게. 맞아요. 예? 그리고 아 왜 사단장이 더 부하 장병들이 후방을 저 흔눈을 팔더라도 사단장은 전부 다 전방으로 저 몰입을 시켜야 될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사단장이 솔선수범해가 더 그냥 무장해제를 시킨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네. 사단장이 국회의원 7명한테 뭘 그래 잘 볼 게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사단장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장이 예. 저는 솔직히 말해 두 국회의원하고 사단장을 놓고 누굴 더 존경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사단장을 더 우위에 놓고 더 존경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거거든요. 예, 역시. 그런데 이 한심한
이 사단장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아, 그리고 그 이분이 이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가지고 네. 그 7사단 장령의 명예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뭐 지역 그 출신 지역 있잖아요. 네네. 그 출신 지역까지 욕먹인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계속 SNS 보니까 뭐 출신 지역을 가지고 다 그냥 비판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출신 지역을 그렇게 저 민감하게 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까지 들지만은 하여튼 어떻게 되든 결과적으로 현상이 출신 지역의 고향 분들한테도 이거 사실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네. 아니 신동보 제동님 네. 지금까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자기네들 패거리 전라도 사람이 거의 다 차출됐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보겠어요? 7사단이 어떤 곳인데 상징적인 곳에다가 전북의 익산 사람을 4일날이 부임시키고 이런 짓을 한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뭐 출신 지역이 절대 용서할 수 없죠. 그렇게 그런 저 엉뚱한 아이고, 행위를 참, 했다. 네. 이렇게 제가 좀 비하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누구 어떤 지역의 출신이든 사단장을 부임했으면은 네. 사단장 본인의 임무만 하면 돼요. 그냥 계세요. 이게 그냥 계세요. 예, 네. 계속 그 저 한눈 팔지 말고 네. 그리고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하들한테 네. 어제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죠. 육군의 뭐 저 평일 네네. 외출 그거를 확대하고 시간도 늘리고 예. 위수 구역도 뭐 저 네. 거의 없애다시피 하잖아요. 예. 야 제가 우려하는 게 일반 병사들이 그 의무복무 중인 일반 병사들이 평일에 외출할 일이 그렇게 많은가? 네. 왜냐면 어지간한 부대는 요즘 복지가 잘 돼가지고.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걸 다 부대 안에서 다 할 수 있죠. 부대 안에서 거의 다 저 충족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외출을 그렇게 평일날 자주 일주일에 두 번인가 이렇게 나가도록 뭐 하는 모양인데 저는 그 참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이것도 하나의 포퓰리즘이에요. 왜냐 그러니까. 부하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부대 지휘하면요 그 부대 완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지금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망가지게 되어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전투에 네. 전투를 발휘 못합니다. 못하죠. 오로지 네. 그 지휘관 소신과 오로지 그 미군 같은 게 주한미군 같은 게 Fight Tonight이라고 그러죠. 오늘 밤에 전투가 있다. 제가 2004년도에 해군 이함대 전투 전단장을 했어요. 열촌장 네. 때. 처음 저 진급해서 네. 지휘관 보직 나간 게 전투 전단장을 했는데 네. 제가 나가자마자 그 전해에 제2연평해전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2004년도 바로타임이니까 제2연평해전에는 우리가 먼저 저 기습을 당해가지고 네네. 참수리 357 그 고속증이 깔아앉았잖아요. 객심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리고 성조원들도 7명이 죽고 그렇게 피해가 많은 거예요. 네네. 물론 우리가 그 보복을 바로 그 응징을 해가지고 적에도 많이 피해를 줬지만 결국은 우리가 먼저 당한 전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서 내세운 구호가 오늘 일전이 있다. 예, 오늘 일전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지금 당장 전투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해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실제 막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전투를 발휘를 못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일전 다 하면 막 계속 뭐 미흡한 게 보여요. 네. 그리고 훈련도 더 팀워크도 더 맞추고 전투 팀워크 훈련 뭐 해가지고 네. 하면은 딱 하면은 조금 반사적으로 그게 전투력이 발휘해야 돼.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사단장이 엉뚱한 한눈 팔고 네. 밑에 부하들 그 뭐 어제 보도됐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군대 포퓰리즘을 부하들 눈치 보면서 인가에 영합한 그 정책을 하면은 전투력 발휘 못 한다니까요. 맞아요. 어느 시간에 훈련하고 어느 시간에 오늘 일진이 있다는데 무슨 외출을 그렇게 한가하게 매일 이다시피 나갔냐 이거야.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거야. 근데 신재동님 그 미국의 매티스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죠. 예. 대한민국에는 그런 군인이 없죠. 지금 문재인이 정권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군인들한테까지 이렇게 한다면 누군가는 국방부 장관이 딱 나서서 이건 안 됩니다. 우리는 적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완전히 전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티스 장관 같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보다 더 훨씬 정말 속이 터져 못 살겠습니다. 아니 우리 저 선조 중에도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해군에서는 이순신 제독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제독이죠.
네, 그 이순신 제독도 메티스 장관보다 더 소신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선조가 임금이 뭐 지금하고 게임이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대통령하고 국방부 장관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맞아요. 전제 저 군주 국가잖아요. 군주 국가였죠. 그게 왕이 지시한 것도 안 따르죠. 안 따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한산도에 있는데 저쪽에 부산부 가서 외군을 그 찾아가서 다 개김시켜라 지시를 했는데 네. 이순신으로 해보니까 이거 나갔다가는 그 한산도에서 노를 지어서 부산까지 가면 지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외에서 싸워야 돼. 맞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패.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반드시 이길 성산이 있는 전투 아니고 안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네, 그렇게 네. 백진백사한 거죠. 네, 네. 그래서 그건 무리다. 그러니까 명령불복적으로 투옥시키 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원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를 임명해가지고 원균한테도 나가라니까 원균도 못하겠다. 아, 예. 못하겠다 그랬어요. 이거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때 합참 지금으로 치면 합참의장이 그때 근율 네네. 근율 장군이 지시를 한다고 원균한테 나가라 나가서 싸우라 네. 근데 못하겠다 그래서 원균을 갖다가 이거 저 곤장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부하들 네, 네. 그리고 원균이가 화가 나가지고 술을 먹고 홧김에 그냥 출진한 거예요 해가지고 네. 중간에 가다가 칠천장에 하루 만에 못 가니까 거기서 기습 당해가지고 전멸해 버렸잖아요. 네. 조선수군 그래 된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다시 감옥에서 복직해가지고 백의종군 하면서 도저히 다시 복직해서 안 되니까 이순신을 딱 12층 남도 한 척 하나 돼가지고 13척 가지고 명량해전에서 133척을 아. 대적해서 그다음에 기사회장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훌륭한 우리 참 선배 장군님이 계신데 네. 선배 제독님이 계신데 왜 이런 늑빠진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칠사단에 네. 이순신 제독 그 사진 좀 그려 나오면 좋겠어요. 맞아요. 좀 그런 거 좀 새기면서 예. 예. 자 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내 시청자 여러분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제일 위기가 국가 안보입니다. 이 안보를 제대로 지켜야 될 군인이 정치에 합류하고 아부하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전선은 지킬 수가 없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 박홍서 전 소령님과 그리고 우리 심동보 제독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박홍서 우리 소령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자, 지금 이 7사단의 문제 이걸 가지고. 명령 체계가 무너졌고. 아, 예, 지금.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역시 그 대표님이 지금 핵심을 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그 저 비서실장 그 선글라스 끼고 국방장관이라든가. 예, 앞으로 그, 보시고. 예. 네. 그. 이거 바로 앉으세요. 뭐, 언론에 표현되기로는 장관과 그걸 대동하고 갔다는데 비서실장하고 제독님. 비서실장하고 국방장관님하고 그다음에 거기 뭐 합참의장이 계셨다면은 그 명령 계통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비서실장은 명령권이 없어요. 명령권이 없죠. 군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지 그렇죠. 비서실장이 뭐 지휘관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군부대를 그 그래도 다닐 수 있는 분들은 대통령 이하 저 국방장관 그다음에 합참부장 아 이런 분들이 지휘계통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시찰을 하는데 비서실장께서 국방장관을 대동한 듯한 모습을 그 언론에 보이고 아, 선글라스 아까 제동님도 선글라스 끼는 걸 좋아한다 하시니까 네. 개인 취향이라고 보는데 또 그렇고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들 분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목적이라고 하는데 군복을 입고 철물을 쓰고 전방사단에 계속해서 방문하는 거 이거 군기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군 명령계통에 좀 그 좀 상식적으로 예. 좀 안 맞는 행위를 한 그 비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도 그 메티스 예. 미 그 해병대 출신 장관님이신데 예. 예.
그 송영무 장관께서 예. 장관하실 때 오셔가지고 방문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 송영무 장관께서 메티스 장관을 보고 JS에 같이 군복 입고 나와서 한번 우리의 의지를 과시하자 그러니까 메티스 장관께서 그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민간인 신분이니까 군복을 입고 거기에 나가는 것은 군인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군복에 대한 예우인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듣고 맞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야, 어떻게 이렇게 뭐 군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뭐 군복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하는 걸 보고 과연 그분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동님 다시 한번 여기 대해서 군의 명령 계통하고 쫙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게 제가 잠깐 의의를 제기한다면 아니 임종석이가 군대도 안 갔다 온 놈 무슨 군복을 입고 지가 거기 가서 지시를 합니까? 이게 한심한 놈이지. 그렇지 않아요 제동님? 예, 예, 아니 군대를 갔다 와서 정말 국방의 의무를 마친 사람이 그나마 저렇게 가서 한다면 그래도 제가 좀 봐줄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군의 군자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 대표님 아까 메티스 장군은 사성 장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군복을 안 입잖아요. 아니 자기가 이제 민간인 신분 됐으니까 군복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우리가 군인이 입을 군복을 그만큼. 왜 민간인이 입고 가냐. 그런데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동이 한번 봐. 아, 그만큼 투철한 아니 그런데 지금 군인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죠. 육해 공군의 그 모든 부대가 이상해 그게 유행처럼 돼 있어요. 정치인들이 부대 방문하면은 이 그 전투복을 예예 말이 이름까지 새겨가지고 말이야 어? 네, 말이 안 돼. 그건 아무예요 그, 완전히 다 그렇게 하더라고. 뉴스 보도 나오는 사진 보면 그래 놓잖아요. 아니 저도 그건 뭐 말이 맞습니다. 왜 저럴까 네. 저거야 왜 그 신성한 군복을 네. 어 그 정치인들한테 그것도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왔으며 이름까지 맹찰까지 새겨가지고 이렇게 그 있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죠. 아이고. 좋은데 제가 보니까는 군복을 좀 그렇게 그 남용하는 거 아닌가. 예. 왜냐 신성 굉장히 군복이 이게 굉장히 신성한 군복이 굉장히 신성한 옷이거든요. 맞아요. 예. 왜냐 필요한 그게 군인들은 군복은 수위예요 수위. 그렇죠. 예. 수위가 따로 없잖아요. 맞아요. 그 신성한 군복을 그런 식으로 어떤 의전용으로 오염시키는. 의전용으로 아부용으로 쓰면 안 되죠. 맞아요. 그게 이거 군복도 그래 하면서 철조망까지 놓은 거예요. 그렇죠. 참 이거 정말 네, 정말 웃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기가 막힌 일. 가마들어 제가 한마디 하면 정신 빠진 겁니다. 정신 빠진. 아. 네, 제동님, 네. 대표님. 왜 그렇게 군복을 그렇게 민간인들이 입으면 아 같은 옷이니까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같은 옷이 네. 아니죠. 그, 아니 잠깐만요. 아니 옷은 옷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왜 군복에 대해서 그렇게 입고 나가지 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같습니다. 군대는 명령에 죽고 산다는 게 통상 그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명령에 죽고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그 명령계통에 있지 않은 분들이 그걸 입고 명령계통 선상에 끼어드니까 명령 지휘계통이 자칫하면은 그 아까 비서실장 그분 국방장관이 대동한 거면은 국방보다 장관보다가 상위계급자라고 오해할 수 있겠죠. 뭐 이미 다 아는데 뭐 이미 다 알아도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밑에 사단장이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 왔을 때 허리를 90도 숙인다든가 또 그는 뭐 당장 거의 또 심지어는 중대장이 됐을 때도 민간들이 왔을 때 중대장이 그 민간인분한테 고개를 90도 숙이면은 그 중대장에 지휘하는 그 부하들이 과연 중대장 상급자를 보고 또 그러면 90도 숙여야 됩니까? 그러면 군대 망하는 거죠? 그게 그 부하들이 그런 식으로 위에 지휘관이 처신을 하면은 예. 그 리더십이 행성이 안 됩니다. 사실은 부하들도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우리 지휘관이 뭐 때문에 저런 행위를 하는지 뻔히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먹혀요. 네, 절대 안 절대로 안 되죠.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 처신을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군대가 완전 정치화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군대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부하들 눈치. 부하들 눈치 보면 안 돼. 네. 그 인기 영합적으로 그 포퓰리즘을 군에까지 적용하면요. 네. 부하들이야 당연히 편하게 해주는 지휘관 인기 있죠. 네. 예? 안정범 넣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다 그 사람이 아니, 그 아니라는데. 아니지 뭐.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실제 경험한 게 좀 있는데, 네. 소신껏 부하들한테 전투 위주로 최선을 다 훈련 혹독할 정도로 시키고 대신에 보람을 줘야 돼, 보람. 네. 그래야 긍지가 생겨요. 그래서 네. 제가 작년에 펴낸 저 책에도 책이 예, 제가 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하들에 대한 최대의 복지는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다. 아, 정말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필승. 아, 제가 저 대위 때 무장 간첩선을 한 부사기 첫 발에 맞아가지고 격진시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부하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제가 막 엄청 훈련을, 팀 훈련을 시켜가지고 네. 거의 지칠 정도로 했다니까. 그래야 제가 함장님한테 불려가지고 그 당시 유도탄 고속함에 한포 지휘장교, 그러니까 포술장이라는 직책을 했는데요, 대위 때. 네네. 함장한테 불려가지고 왜 너 요즘 훈련을 그 애들 그렇게 못 살게 시키느냐. 아이고 참. 그래서 아이고 함장님 그 훈련 그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다 시켰어요. 해간데 딱 시내로에 들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간첩선이. 식별했을 때 위협 사격하고 객파 사격할 때까지 추적해가지고요. 거기에 훈련한 그대로 패턴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적처럼 한포 사격도 명중이 되고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뭐냐 그동안 고생한 거는요 싹 날아가요. 맞아요. 왜? 승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승리를 선물로 주는 것이 최대 복지다. 그게 나는 실감을 했어. 네, 네. 실감을 했다니까요. 맞는 말씀. 예, 그런 식으로 부대를 지휘해야 된다 이거야. 맞아요. 자, 그런데 예. 우리 신동보 역시 제동님답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제 대표님. 네. 지금 신동보 제독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는데 흔들리는 배에서 포를 쏴가지고 간접선도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몇 발 쏘지도 않고. 저 몇 발 쏴있어, 몇 발. 그런데 제가. 한 발에 맞췄다는 거는 이거는. 일곱 발을 쐈는데 나머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빗나가고. 아니, 공중에 날아가고 있고. 예. 첫 발에 맞으면 그 하염을 보고 사기 중지를 시키잖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한 4km 떨어져 있었거든. 그게 첫 발에 맞은 거야. 그러니까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 제가 실감했어, 실감. 야, 그리고 부하들은 언제 이게 사기가 올라가느냐, 언제 보람을 느끼고 언제 사기가 올라가느냐, 그리고 부대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지휘관을 진정으로 존경하느냐. 승리해야 돼, 승리.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은 가혹할 정도로 훈련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절대 부하들 눈치 보고 인기영합적으로 포퓰리즘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맞습니다. 예. 그게 명령이 그때 포수장 하셨잖아요. 예. 포수장으로 어떤 명령을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사격하라. 예. 그러면 제독께서 그것도 포수장 할 때 사격 명령이 딱 떨어지자 말자 포를 쏘는 그 사수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바로 포수장의 지시가 뭐냐면 조금 말씀 더 드리면은 네, 그거 좀 얘기합시다. 많이 얘기하시죠. 해군 군함이 수십 척이 그때 전투를 했어요. 간첩선 하나를 잡기 위해서 했는데 3시간 동안 간첩선을 놓쳤어. 오륜무중이야. 그래가지고 지휘배가 대마도 서남방에 있었어요. 남해도 침통 간접선인데. 그러게 그 동원된 모든 해군 함정들이 그 전투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전투. 그 위에서 지시가 나왔어. 전투 배치 해제. 네네. 지휘배도 방송이 전투 배치 해제. 그래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 실패야. 간첩 놓쳤어. 그런데 네. 저는 어땠게요? 제 지하에 있는 포요원들 있잖아요. 예, 예. 사격 통제사, 그 다음 병기사, 함포, 사수, 네. 현장 대기하라. 그리고 제가 포술 지휘회로를 헤드셋으로 끼고 지휘를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제 임무가 전투배치 해제되니까 일반 항해당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해당직 사관이야. 그러니까 조함을 해야 돼요, 배를. 그러니까 항해당직 사관은 헤드셋을 끼고, 목에 포술 지휘회로를 그리고 대기하라 내 지시일 때가 나머지 모든 요원들은 다 자러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식별한 거예요. 네, 4대 잡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간첩선이 한 50나트로요. 한 70km 이상으로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걸 해제를 했으면은 놓쳤어요. 왜? 조금만 가면은 한 5마일도 가면 일본 그 대마도 유행에 들어갔고요. 그걸 추적 못해요. 그런데 마침 대기를 시키 놨으니까 바로 포가 날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일진이 있다. 이 구호를 내세운 게요. 바로 전투가 있다고 생각 항상 대비해야 돼. 맞아. 항제 전장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고는 전투에 승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저 명령을 하자. 대원들은 뭐 다른 대원들은 다 성주원들은 자러 갔는데 내 야에만 남아 고생을 시켰잖아. 네. 하지만 승리했으니까. 승리했으니까 자기들은 사기 오르는 거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지휘를 나는 해야 된다. 제동님, 그러니까 이제 말을 요약하자면은 허술장으로서 명령을 딱 하달 하자 말자 그 원하는 방향대로 즉각적으로 그 밑에 사수가 움직였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이제 그 포술 명령 체계라 본다면은 지금 국군 최고 그 직속 상관 중에서 최고 상관이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의 명령이 바로 일선 저기 초면까지 전달되는 게 그게 명령 체계 아닙니까? 그러면은 잘 된 명령 체계는 어떤 겁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제가 2003년도에 예? 제2 연평해전 그렇죠. 했을 때 제가 합참에 네. 합동참모본부에 네, 네. 정보작전과장,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오퍼레이션 아, 네. 그 초대 과장을 제가 했어요. 제가 저 창설을 근일에가 창설을 해가지고 그 과를 새로 만들어서 그게 네. 첨단전을 이제 해야 된다 우리도. 아, 맞아요. 그게 사이버전도 그 기능이 들어가 있고 네, 네. 심리전. 민사작전, 정밀타격, 뭐, 대가장, 아홉 개 기능이 있는데요. 네네. 그 과를 제가 창설을 해서 초대과장을 2년을 했어요. 네. 근데 2년째 했는데 2003년에? 연평해전이요. 제2연평해전이라고. 근데 그 연평해전이라고 굉장히 그 군 내에서도, 왜? 우리가 피해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합참의장이 전군에 네. 지휘소신을 내려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2연평해전이 아니고 서해계전이라고 그랬거든요. 서해 교전과 관련하여 해가지고 합참의장 지시선 1호에 1호. 저한테 기한을 시켰다니까요. 합참의장 지시선. 그래서 한 5페이지 A4G로 기한해가지고 수정 전혀 없었어. 제가 한 대로 전군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한테 다 내려놨다고. 예.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주장한 게 그게 있어요. 그 지시선에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 그래가지고 연평해전 교전교칙이 잘못됐고 당시 대통령이 말이죠. 먼저 쏘지 마라 그랬다는 동, 뭐, 맞아요. 비판이 예.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은, 일단은 부대가 적의 기습이든 어떻든 얻어맞아가지고, 예. 우리가 먼저 객침이 됐다 이거야. 예. 부대 생존권이 상실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절대적으로 지휘관한테 책임이 있다. 나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제가 만일 그때 고속정장이었다면은, 예? 예? 예. 대통령 할아버지 지시라도, 일단 내 부하들 지키고, 맞아요. 내 부대 지키는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명확하게 교전 수칙에 네네. 명시돼 있어요. 네. 우리가 자위권 행사는 네. 그게 예를 들면 적함이 전속 우리로 접근하고 있고 모든 무장이 우리를 겨누고 있고 뭐 모든 그 탐지 장비가 우리 쪽으로 탐지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전투 배치 있다. 네네. 이러면은요, 그리고 우리 전속으로 접근한다. 이거는 자위권 행사 대상이 된다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쏴버려야 돼. 네. 그러면은 위에서 먼저 쏘지 마라 하더라도 아 나는 우리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자위권 차원에서 했다 하면 막 할 말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래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네. 약간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피해가 많아가지고 참 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네. 예, 예, 예. 자 엄마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1시에 생방송으로 지금 권력이 아부하지 말고 전선을 지켜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며칠 전 사건에 일어났던 7사단의 이 박소장, 사단장이 엄청난 우리 국민들에게 분감을 주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군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 되고 군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방 예산이 45조 중에 30몇 조가 거의 여러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우리 국민의 피 같은 세금 아닙니까? 그러면
7사단장이 아무리 권력에 아부를 하고 싶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의식하고 행위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권에 붙어서 정치권에 아부하는 그 부대는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다 실망을 주는 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또 군 명령 체제는 무너졌다, 기강도 무너졌다,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박홍서 소령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방송이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이번에 7사단에 일어났는 이 행위를 보고 마지막 심각합니다. 네, 저 국방부에서 지침이 하달된 게 4일인데 네. 그 사단장께서 그 저 국회의원들한테 액자를 전달한 날짜가 18일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14일 동안 그 국방부 지침을 사단장이 몰랐다는 건데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만약에 전시에 긴급한 첩보가 하달됐는데 사단장이 14일 동안 모르면 그 부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죠? 어제도 말씀하시고 군인이 거짓말하면 나라가 망하고 네. 여기 이거 나오잖아요. 권력에 아부하면 아부하면은 전선이 무너진다. 네. 박원호 사단장께서 육사 46기라 하는데 이제 저는 31기니까 13년 후배 되시는데 제가 산학교 훈육관을 했으니까 제 제자들이 회사 43기들이에요. 정말 걱정됩니다. 네. 훈육관으로서. 네. 박원호 사단장은 정확하게 해명하시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고. 육군에서도 분명하게 해명하고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사과를 해야지. 이 일로 인해서 전방에 있는 사단장들이 정치권에서 오면은 거기 신경 쓰고 눈동자가 전선을 향하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국회의원이라든가 비서실장 이런 따위들한테 눈이 돌아가면은 부하를 죽이고 부대를 망하게 하고 맞아요. 국민을 죽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국군 통수권자가 제대로 못하면은 전방의 일선 사단장들이 각 기관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지키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국민들은 주권자들이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을 잘못 뽑은 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다시 선출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민들한테 맡겨주세요. 그게 우리 주권자들이 가장 큰 책임이에요. 왜? 주권자를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았잖아요. 국민들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 모르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언론인이라든가 나와서 함부로 군인들을 함부로 모욕하는데 그 모욕하면은 그 화가 당신들한테 미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미치고. 맞습니다. 예. 전방에 있는 일선 사단장들 똑바로 놔! 해군 공군도 마찬가지고 누나를 절대로 뒤로 돌지 마. 전방으로 향하고 저기 국계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돼, 이 자식들아. 네. 자, 우리 박홍서 전 예비역 소령님께서 아주 정말 군 지휘관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지휘관 출신이 아닙니까? 잘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저 신동보 제동님 한 말씀 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뭐 7사단장이 지금 완전히 그냥 도마에 올라가지고 참 곤혹스러울 텐데. 7사단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선배들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네. 그렇지. 저도 이제 선배들이 자각해야지. 군은 틀리지만은 군에 또 상당한 저 위에 선배 되잖아요. 네. 예비이지만은 그리고 네. 또 위에 상관들 있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런 경우 어디에 처신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렇게 흉내 내는 거예요. 그게 처신이요. 위 사람의 처신이 바로 밑에 사람 그 메시지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그 전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평양 정상회담에 수행에 가서 네. 퇴임 이틀을 앞두고 말이죠. 퇴임 전날을 또 천지 한라산에 아니 백두산 갔잖아요. 네. 백두산 가가지고 무슨 김정은이가 네. 뭐 만일 답방을 해가지고 한라산에 오면은 네. 해병대 동원해가지고 뭐 헬리패드를 뭐 하겠다 농담으로 네. 했겠지만은 네. 자 그러한 그 국방부 장관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일선 사단전도 아 저런 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게 권력에 대한 아부의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거 잘못 배운 거예요. 나는 그게 영향 그런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영향이 크죠. 예, 그리고 사단이 무조건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네네. 그러한 분위기를 만든 위 사람들도 책임이 있다 이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단장은요. 지금도 꽤 논란이 많이 되고 했는데 사단장에 대한 이거 징계나 이런 얘기가 없어요. 징계해야 됩니다. 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사단장은 일벌 100개로 네. 보직 해임하고 네. 필요하면 강등해야 돼요, 강등. 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방송에 잠깐 비쳤는데, 자, 우리 엄마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저 심동보 제동님하고 우리 박홍서 전 예비역 소령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이게 바로 군인들의 정신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이 국가 안보를 지켜왔던 분들의 역력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저는 문재인 정권에게 말하고 싶고 지금의 국방부 장관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7사단 사단장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보직으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7사단을 이렇게 뚫어놓으면 만약에 북한에서 어떤 지역에 북한 병사들이 7사단으로 넘어올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 보고체계가 무너졌는데 저 북한에서 넘어와도 아 지금 여기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바로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엄마 방송을 보는 저 청와대 문재인 배거리 놈들 똑바로 들으세요. 당장 해임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옮기든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네. 해야죠. 예. 네, 자 오늘 저희 엄마 방송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군인들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 모든 군인 정치 군인에게 오늘 준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고생은 우리 국민들에게만 돌아오는 그런 고생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사유재산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전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군인들이 제대로 우리 국방의 의무를 지켜주기를 간절히 촉구하면서 오늘 저희 엄마 방송 한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동님, 박홍수 소령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